칠 때 괜찮으셨을라나. 나오셨다. 속이 타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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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라 투데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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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이 8분이시구나. 선수분들은 지금 처음 만나시는 건가요? 스타리노 캡틴의 바다와 요하지의 패스타임입니다. 네. 하이.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마시대. 하지마시대.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포스가 있으시고 딱 에이스의 그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심해야겠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지하이고 좀 쓰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괜찮아. 응? 私も今日初めてお会いして同じ8番だからもう絶対に負けられないです体でも負けずにプレーでも負けずに頑張りたいです。 포메이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키퍼 이시 아또 미기 사이드 타카하시 横山前に真島そしてサウルまあスタートはボックスの形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あ下がって状況によってダイヤモンドにしたりボックスにしたりまあゴールを取るためにまずはゴールに素早く向かうっていう意味では まあ日本でいうすごく速い新幹線のイメージそのイメージで試合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경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경기에서 1대1로 맨마킹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마킹을 만약에 처음부터 막 시도를 하게 되면 서로 이게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맨마킹을 처음부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제가 이제 골대녀에서는 맨마킹을 아주 잘 시도했던 그런 감독이라서 아마 사오리가 사실은 그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남을 못하게 하는 전술이 종종 상해서 빨리 말해. 형은 코스라이터였던 김명우를 모시면서 今回 완전히 한국의 홈에 모나레를 일관세인데요. まずこの雰囲気飲まれないように、チームとしてどのように雰囲気を崩していこうか考えますか。まあこの試合とかこの場の雰囲気をすごく慣れてると思うんで、我々はそういった意味では、この場にちょっと萎縮してしまいそうな4票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逆にアウェイの方が、モチベーションが上がったりとか、やる気が出たりすると思うので、まあ選手たちもその気持ちを伝えました。はい、今日も 朝みんなで話したんですけど、やはり完全にアウェーっていう形で韓国のチームの方が応援が大きい。でもそれを逆に日本も応援してもらってるっていう気持ちを逆に捉えて、楽しもうね、笑顔でやろうねっていう声かけをしようっていう話はしました。 상대팀 선수 중에 가장 긴장하게 하는 선수가 누군지 그 이유가 뭔지. 뭐 아시다시피 사오리는 골대녀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라서 당연히 사오리 선수가 되게 위협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사오리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요코하마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오리를 막기 전에 먼저 요코하마 선수의 패스를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人選ぶのはすごく難しいですね。それぐらいレベルが全員高いで、全員リスペクトしてるんですけど、特にヘイン選手はドリブルもできるし、遠いミドルレンジからもシュートを決められる選手なんで、ヘイン選手をしっかりこうシュートを出せないようにマークしないと、日本にとってはフリー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人。 1番は前半1点ずつ取り、後半でこっちが2点3点と取る、3対1勝ちます。
거의 됐습니다. 예스. 거의 됐습니다. 예스. 저희는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코어를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가 과연 3-1로 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지 경기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는 뭐 아직까지 지금까지 오피셜 한일전에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만큼은 반드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現役 辞めても 今回 監督として プレーしますけれども ただやっぱり 3回 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 結果最後 どうなる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常に アグレッシブに プレーして 点を取って 2点 3点 4点 と 取るような サッカーを お見せできればなと思います。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Like this.